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드몽키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영호 회원님과 펜시브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것과 이 선모 사용 방법. 디펜스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옆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쵸. 김영호 회원님. 네. 어떤 높이의 공을 쳐야 되는지, 이게 우리 김영호 회원님이 공격력은 좋으나 방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오늘 한번 레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회원님이 디펜스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펜스를. 디펜스요? 네. 일단은 상대가 네. 상대한테 찬스를 주지 않으면서 네. 상대가 공을 어렵게 받을 수 있는 맞죠. 네, 네. 네. 그게 뭐 네. 가장 좋은 디펜스라고 생각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보십시오. 여기 뒤로 서는 거예요. 뒤로 서서 이게 겹는 줄로 오른쪽을 살짝 보고 제가 공 던지는 타이밍을 보시면 돼요. 보시고 여보세요. 여기서 공을 던지면 여기 계시다가 제가 공 던지는 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이 여기 지나가면 오른발 이래 뽑고 이래 치는 거예요. 네, 오른발만. 네, 근데 나는 몸을 계속 뒤로 보고 있어야 되고, 그죠? 이래 보고 이래 보고 이렇게 손목 꺾임으로 치는 겁니다. 이게 공 가까이 있으면 잘 안 꺾이겠죠, 그죠? 약간 형이 멀리, 공이 멀리 위치가 공이 형이 서 있는데 여기로 오면은 이렇게 꺾고, 그죠? 여기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서 꺾고. 일단 시범 먼저 보여주세요. 시범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주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네. 손목만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위로 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위로.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살리시는 겁니다. 위로. 볼게요. 갑니다. 왼발. 네, 그렇죠. 그리고 오른발을 딛고 치셔야 돼요. 오른발 뒤로 넣고 치시는 겁니다. 네, 다시 일로 좀 넣으시고요. 갑니다. 네, 그렇죠. 이거 로브야? 짧게 치셔야 돼요. 짧게. 네, 짧게 그냥 네트 너머로 그냥 딛고 치셔야 되죠. 자, 보세요. 갑니다. 오른발. 아니. 지금도 오른발 놓으시면서 쳤어요. 그러니까 놓고 치는 겁니다. 이제. 네, 오른발을 다 놓고 쏙. 그렇죠. 다시. 오른발 놓고. 그렇게 크게 뒤질 필요 없고. 갑니다. 자, 오른발 놓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운드를 형님,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높은 바운드를 치면 위로 꺾어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낮을 때 낮은 비 좀 더 기다려서 그렇죠. 좀 더 손목 더 꺾어. 손목만 꺾어. 손목만. 여기서 손목을 밟아서 탁 튕기는 거죠. 그렇죠. 짧게 톡. 그렇죠. 되도록이면 코트 안쪽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이 여기서 공이 너무 뒤에 길게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억지로 더 꺾어가지고 안쪽 이쪽 이 오른쪽으로 요쪽 편으로 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래 가셔서 라켓을 이래 들고 있다가 이래 가셔서 여기서부터 꺾거든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리 나가서. 그렇죠. 다시 더 들어가서 써야 돼요. 또 오른발 더 갔어야 돼요. 그렇죠. 방금 잘 쳤네. 그렇지. 이게 발이 좀 공 많이 앞쪽으로 가니까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탁. 다시 넘어가서 자 이제 이 공을 대부분 오른발을 많이 넣고 크로스 방향으로 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로좀 다갑시다. 다시 갑니다. 다시 너무 세요. 오케이. 이건 세게 못 쳐요, 형이. 다시 갑니다. 톡. 다시요. 아니 위로 살려야가 왜 슬라이스를 쳐요? 너무 멀었어요. 다시요. 톡. 공을 위로 올려야 된다니까. 왜 자꾸 찍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나이스. 오케이. 다시. 앵글로. 톡. 요거 맞죠? 요겁니다. 오케이. 근데 약간 슬라이스성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밑에서 보세요. 앵글을 쳐도 여기서 오잖아, 그죠? 밑에 요래 떨쳐야 됩니다. 요래. 오케이. 일단 느낌이, 왜냐면 이게 디펜스이기 때문에. 오케이. 퉁. 하셔. 톡. 그렇죠. 다시. 톡. 그렇죠. 다시. 올리라니까 또 찍죠. 톡. 아이! 다시. 손목을, 지금 팔 이래 쓰고 있어요. 손목만. 톡. 요래. 자, 이제 앞으로 한번 봅시다. 갑니다. 살리세요. 그렇죠. 높고 쳤어요, 또. 그렇죠. 한 발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다닥. 오케이. 다다닥. 이제 바운드를 맞춰야 돼. 높은 거를 치면은 힘들어. 떡기 내게 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찍힌. 슬라이스를 왜 자꾸 쳐요?
네. 그렇죠. 나이스. 굿. 아, 방금 더 늘어졌거든요. 아까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탁 쳐야죠. 순간적으로. 좀 더 참았다가. 그죠? 좀 더 참았다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흘러서 치면은 공이 훅 가면은 아무리 잘 쳐도 상대방 어려워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톡. 그렇죠. 다시. 아, 들읍시다. 들읍시다. 살리라니까 왜 자꾸 찍냐고. 그렇죠. 살리라니까 밑에서 이거를 봐요. 들어가잖아. 어, 더 뒤로 가서 이거 더 떨어지는 거를 살려야 돼. 더 떨어지는 거를. 자, 던져봐요. 그죠? 하잖아. 어! 그죠? 아. 이게 지금처럼 바운드를 떨쳐야 돼. 이게 내가 올리고자 하면은 내가 디펜스를 살리고자 하면 더 떨쳐야 돼. 다시. 아. 그죠? 이게 밑에서 들어 올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죠? 그래서 선수들이 이걸 치는 거예요. 아, 이 높이를, 예. 높이를 살리기, 올리기 좋은 높이가 밑에이기 때문에. 오케이. 디펜스. 아, 앞에 보고. 디펜스니까. 디펜스니까. 디펜스적으로. 그렇죠. 야, 예. 이런 애죠. 디펜스니까. 예. 로마 해봅시다. 아, 높은 데 쳤다니까. 아. 거기서 한번 더 참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언제 칠지 모르게 아, 만들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아. 보통 동호인 로버가 베이스라인 근처에 가는 걸 잡는데. 네. 박코치가 하는 건 요즘화도 참. 그러니까, 그리고 타이밍을 빼세요. 네.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다 가면서 여기서 바운드를 여기서부터 낮추는 동안에 그 네. 타이밍을 형이 뺏어서 탁 들어야 된다고. 네. 쏘, 거기 쏘. 자, 그럼 여기 이제 쉽죠? 네? 이건 쉬워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죠? 네. 이거는 꺾어 해봤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여기는 뭐 그저죠, 그죠? 네. 앞으로 넣어서. 아, 여기 그저죠. 그저입니다. 그죠? 또 높은 데 쳤어요. 네. 거기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이스. 아, 발이, 오른발이 공보다 지나가서 그렇죠. 치니까 좀 훨씬 지금 쉽네요. 지금 같은 공 높이라면 형이 커피 한잔 마시고 쳤어도 돼. 아. 너무 급하게 안 쳐도 돼. 에. 거기서, 여기서 해놓고는 한 번 더 수학 공비에서 딱 아. 쳐도 돼. 그게 더 페인팅적으로 훨씬 더 좋죠. 그죠? 오, 그렇지. 에. 나이스. 왕하러. 일로 넘어가는 거 한번 쳐볼까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오! 자, 여기서 형이 형 시간으로 만든다는 표현을 합니다. 공을 칠 때 형이 여기서 조절을 해서 형 시간으로 만들 때는 공이 굳이 안 빨라도 돼. 아, 그렇죠. 네, 네. 어차피 쏘올 거니까. 특히 그거 이 상황이나 형이 뒤에서 다 만들어놓고 잡아놓고 앵글을 툭 쳐서 빼는 거랑 똑같은 아.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세게 안 쳐도 네. 돼. 네, 갑니다. 아, 그럼 퍼도 똑같겠네요. 똑같죠? 가서? 퍼도 똑같죠. 퍼는 더 쉽죠. 빼기 어려운 거지. 네. 네. 그럼 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퍼는 더 쉽죠. 여기 가, 해봐요. 내려서? 네, 그렇죠. 좀 더 튕가요. 튕기면서 미는 느낌이 바뀌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건 쉽잖아요. 네, 이건 쉽잖아요. 이건 쉽죠. 네, 로브를 이런 개념으로 들어야 돼요. 여기서 탑스핀이 굳이 안 들더라도 보세요. 여기서 이 로브를 타이밍을 뺏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개시브의 확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네, 배워봤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아, 느낌이 네. 어, 확실히 제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기 네. 때문에 이 디펜스에 대한 이 그 방법을 네. 많이 늘리는 것이 네. 시합 나갔을 때 그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예측을 자꾸 빗나가는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내가 몰렸을 때도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로브라 생각을 할 때 발밑으로 넣어야 되고, 그죠? 다운드라인이라 생각할 때 크로스로 쳐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이런 지금 이렇게 내가 옆이나 뒤쪽에서 만들어지는 임팩트에서도 크로스 앵글이라든지 로브라든지 다운드라인 이게 다 만들 수 있어야지 예, 그런 상황적인 이런 내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의 디펜스적인 부분이 더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죠? 이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렇죠. 그죠? 예, 내가 상대방이 끝났다고 했을 때 공을 예, 이 공이 오펜스적으로 그죠? 네. 공격적이 뭐 물론 공이 안 세도 코스적으로 공격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타이밍적으로 공격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디펜스가 약하신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연습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테니스에서 좀 더 내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그런 테니스를 좀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